경상남도 창녕은 초록이 꿈틀대는 생명의 늪을 품은 고장이다. 특히 작은 경주라 불릴 정도로 역사 문화의 도시로도 유명한데 불가해한 신비와 유연한 상상력을 끝없이 부추기는 곳이 해발 739m의 관용산에 있다. 수려한 기암절벽을 병풍처럼 두른 채 자리잡고 있는 불교예술의 역사박물관 관용사. 오래된 것을 너무 쉽게 허물고 잊어버리는 요즘, 우리가 계속해서 지켜가야 하는 가치는 무엇일까? 초록의 생명력으로 팽팽하게 부풀어오른 산. 나무의 잎사귀가 바람과 수다라도 떨듯 쉼없이 팔랑이는 소리를 벗삼아 걷다 보면 관용사의 명물 중 하나인 석장승 한 쌍을 만날 수 있다. 경상남도 민속문화재 제6호로 지정된 이 석장승은 투박하지만 토속적인 장승으로 유명하여 보는 이들로 하여금 익숙한 편안함을 느끼게 하는데, 장승이 위치한 곳에서부터 관용사 경내로 볼 수 있다는 석표의 구실도 하고 있다. 관용사는 볼관자 용용자를 써서 용을 보았다라는 그런 설화에서 유래를 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신라 8대 사찰 중에 하나였다고 기록에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약사전에 들보에 보면은 뇌물왕으로 아마 기억이 되고 있어요. 349년이라면 꽤 오래됐죠. 그래서 그 뒤로 원효대사가 이곳에서 공부를 하면서 중국의 여러 스님들 한 1,000명이 와서 공부를 했고, 거의 뭐 이쪽 도량은 총림이라고 봐도 그냥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아주 큰 도량이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절이 창건될 때 구름 위로 승천하는 아홉 마리의 용을 보았다고 하여 붙여진 절의 이름. 돌담길을 따라 걸음을 옮기다 보면 비로소 소박하면서도 기품이 넘치는 관용사의 모습을 마주하게 되는데, 그 첫인상은 가히 강렬하다 할 수 있다. 관용사는 물론 이와 이어진 화왕산까지 장엄하면서도 거대한 자연을 요새처럼 두르고 있기 때문이다. 관용사는 화왕산 자락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이곳은 화왕산에는 예전에 산성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곧 분사 요충지며 그것이 이어져서 관용산과 영축산으로 이어지거든요. 이 산 내에도 청룡암, 황룡암과 같은 많은 암자가 있었고, 인근의 영축산 자락의 극락암을 비롯해서 많은 암자들도 이 관용사 소속이었습니다. 그걸로 보면 이 관용사가 굉장히 큰 규모의 사찰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랜 세월에 걸맞게 이곳 관용사는 경남 지역의 전통 사찰 1호로 손꼽히는데, 이를 가장 잘 대변하고 있는 전각이 바로 약사전. 중생의 병을 고쳐준다는 약사 열애를 모시고 있는 이 작은 불당은 관용사의 여러 전각 중 가장 오래된 건물로, 349년 처음 건립돼 1507년과 1609년 그리고 1821년 중창되었으니 상량문을 통해 밝혀졌다. 이 약사전은 임진왜란 때 사실은 관용사의 거의 모든 건물들이 불타버렸습니다만은 약사전만은 그 화마를 피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몇 년 지나고 난 뒤에 영훈이라고 하는 스님이 이 지역을 지나면서 전쟁으로 불타버리는 것은 마치 기르기 틀이 화롯불 위에 온전해서 형태가 없어지는 것과 같은데, 약사전만은 불의 그 화마를 견디었다는 것이 참 신비로운 일이다. 이는 아마 약사전의 그 신령함 때문에 그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관룡사를 크게 중창을 하게 됩니다. 이 관룡사에서는 이 약사전이 중심이었던 것이죠. 또 약사열의 부처님은 이제 병든 이들이나 수명 장수를 바라는 사람들이 와서 많이 기도하는 곳이고 신령스러운 곳이라 해서 이 지역뿐만 아니라 주변의 많은 분들이 이 약사전을 찾아와서 기도를 하는 약사열의 기도 도량이 되겠습니다. 약사전 내부에는 보물 제519호로 지정된 석조열의 좌상이 있다. 머리에는 큼직하게 표현된 상투 모양의 육개가 있고 이마 위쪽으로 반달 모양이 표현되어 고려시대 불상의 머리 형식을 따르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길게 늘어져 어깨까지 내려오는 귀 얕은 선을 이용해 표현한 옷주름과 독특한 손 모양 등이 눈길을 사로잡는다. 또 한 가지 특징은 석조열의 좌상을 둘러싸고 있는 벽화. 사진의 큰 특징 가운데 하나가 이제 벽화, 안쪽과 바깥에 이제 벽에 다 벽화가 그려져 있는데 특히나 이제 포벽이라고 하는 이제 그 사이에 이제 불상의 모습들을 이제 그려놓은 이 벽화가 큰 특징으로 하고 있고 이 벽화는 한 번에 그려진 게 아니고 이제 한번 그리고 그다음에 조금 어떤 훼손이나 이제 오래돼서 이제 박락 있다 하고 하면 다시 또 그린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적외선 차량 이런 걸 통해서 확인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픈 과거를 뒤로하고 약사전을 중심으로 다시금 아름다운 모습을 되찾은 관용사. 관용사를 둘러볼 때 빼놓을 수 없는 곳이 또 있다. 바로 대웅전이다. 대웅전은 정면 세 칸, 측면 세 칸의 다포식 건물로 겹처마에 팔짝 지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조선시대 중기 이전의 특징을 잘 나타내고 있는 건물 중 하나로 손꼽힌다. 대웅전이 언제 지어졌는지는 1965년 보수공사를 통해 밝혀졌는데 천장 부근에서 발견한 기록에 따르면 조선 태종 때 짓고 임진왜란 때 불타버린 것을 광해군 9년인 1616년에 고쳐 세웠다고 한다. 대웅전은 관룡사의 중심 정각이고요. 1401년이라고 하는 절대연도가 상량문 해체를 하는 과정에 상량문에서 확인이 됐어요. 그리고 이후에 이제 임진왜란 때 불타고 그다음에 이제 그 숙종 때 대홍수를 겪으면서도 한 번씩 또 훼손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지금 현재의 모습은 거의 조선 한 영조 때의 모습이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대웅전에는 석가모니 불상을 모셔놓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곳은 다르다. 석가모니 불의 양옆으로는 약사열애와 아미타열애가 자리하고 있는데 본존의 높이는 150cm로 비교적 큰 상에 속하고 양쪽의 불상들은 본존보다 작은 120cm로 조성돼 있다. 네모난 얼굴형에 유난히 높은 코, 입과 턱 사이의 간격이 좁은 얼굴은 천진난만한 어린아이의 표정과 닮아 있는데 불교 조각의 대가로 꼽히는 현진 스님이 제작한 상으로도 유명하다. 나무를 섬세하게 깎아 만든 불상. 근엄하고 엄숙한 표정의 부처님들과 달리 표현된 까닭은 무엇일까? 여기에 모셔져 있는 삼존 불은 목조로 조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1630년대에 현진이라고 하는 스님께서 조성한 걸로 되어 있는데요. 현진 스님은 그 당시에 영남, 호남, 충청도를 오가면서 많은 불상을 조각하신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관룡사에 모셔져 있는 부처님을 자세히 보시면 굉장히 천진난만한 얼굴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일반 신도님들이 접하게 되는 부처님의 상호를 통해서 우리가 포근한 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대웅전의 내부를 자세히 살펴보면 큰 기둥 두 개를 세우고 기둥에 의지해 불단을 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불단에는 꽃과 새,
비천상과 용 등이 섬세하게 조각돼 있다. 작은 틈 하나도 허투루 여기지 않는 모습이 내부를 가득 채운 대웅전의 모습을 대변해 주는 것만 같다. 세월이 지났어도 여전히 아름다운 색을 잃지 않고 있는 불단. 그렇다면 대웅전의 불단이 앞쪽으로 조성된 이유는 무엇일까? 관룡사 대웅전을 보시면 부처님이 앞쪽으로 약간 나와 계시죠. 그러므로 인해서 뒤로 돌아갈 수 있도록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부처님을 참배할 때는 오른쪽으로 부처님을 모시고 세 바퀴를 돌아서 예배를 드리는, 이것은 이제 우요삼잡이라고 하는데, 그런 그 예경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부처님이 앞쪽으로 조금 나와 앉아 계시고요. 그렇다 보니까 뒤쪽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러면 부처님을 등지게 되고 부처님을 볼 수가 없죠. 그래서 대개 뒤쪽 벽면에 불보살을 그림을 그려서 돌아갔을 때에도 부처님을 참배할 수 있도록 그런 구조가 됩니다. 기둥 뒤편으로 그려진 벽화의 주인공은 관세음 보살이다. 앞쪽에 부처는 여럿이지만 뒤에 보살이 관세음 보살뿐인 이유는 그만큼 우리에게 가깝고 살갑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어렵고 힘든 것들을 다 들어 구제해 준다는 믿음을 실어 뒷벽 천장 턱까지 꽉 차게 그린 관세음 보살. 아미타화불을 새긴 화려한 보관을 쓰고 이마 위로 연화문과 각종 꽃으로 장식한 보주를 두른 관세음 보살의 모습은 근엄한 인상을 풍기고 있다. 또한 왼쪽 옆으로 몸을 튼 고려 양식이 아니라 똑바로 앉아 정면을 향하고 있는 모습 또한 인상적이다. 이거는 이제 대웅전 이제 후불 벽에 있는 관음보살 벽화고요. 선재종자가 이제 관음보살 이제 수월 관음도를 이제 이야기를 듣고자 이제 찾아온 그걸 그린 건데, 이렇게 이제 후불 벽 전체에 수월 관음도를 그린 게 지금 전국에 한 10여 점 정도밖에 남아 있지 않고요. 그 가운데 지금 하나고, 관룡사 관음보살 벽화의 특징은 조금 초록빛과 붉은빛이 좀 많이 사용한, 다른 여타의 계시 백색의 계열을 많이 사용한 거에 비해서 이제 관룡사는 이제 초록색과 이제 그 붉은빛을 주색으로 해서 한 게 특징이고요. 뭐 지금 조성 이제 후불 벽화를 그린 시기가 1700년대 중반 정도로 지금 어느 정도 이제 대웅전의 중수 시기하고 맞물리게 해서 조성이 된 걸로. 관용사의 진정한 멋과 가치는 전각 내부가 아닌 외부에서 더 크게 느껴진다. 소박하고 아늑한 경내와 달리 깎아지른 듯한 수직 암벽에 장엄한 기운. 관용사에서 보다 높은 곳으로 향해 걸음을 옮기면 만날 수 있는 곳이 바로 용선대다. 어지럽고 고통 속인 이 땅에서 극락정토로 중생을 인도하는 배를 뜻한다. 조금 떨어진 바위에서 용선대를 바라보면 안반 전체가 배처럼 보이는데, 용선대가 극락을 향해 가는 배라면 이곳에 자리 잡은 석조열의 좌상은 선장일 것이다. 화왕산에 있는 화강암을 갖고 이제 만들어진 불상인데, 불상 부분은 이제 조금 화강암 중에서도 이제 하얀 계통의 그런 돌을 썼고, 그리고 이제 대자 부분은 철 성분이 많은 화강암 계통의 이제 돌을 사용함으로써 색깔이 다름으로써 혹시 다른 그 돌인 것처럼 보이고 있는데, 이제 동일한 흑은모 계열의 화강암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체 언제 누가 이곳에 부처님을 모셨을까? 그 해답은 팔각형 연꽃무늬 좌대에서 찾을 수 있는데, 722년 무렵 제작됐음을 보여주는 명문이 발견되면서 불국사보다 30년가량 앞서 세워졌음이 밝혀졌다. 머리에는 작은 소라 모양의 머리칼을 붙여놓았으며, 정수리 부근에는 상투 모양의 육개가 큼직하게 솟아있는 모습. 원만하면서도 단아한 인상과 자비로운 미소까지.
아마도 부처님을 이 자리에 모신 사람들은 구원의 손길을 간절하게 원한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후 반세기 정도가 흘렀으니 평화의 시대가 이어지기를 염원하는 민초들의 심정이 담겼을지도 모를 일이다. 용선대는 지형적으로 보면 화왕산으로부터 시작되는 산줄기가 이쪽으로 흘러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선대가 위치하기를 원칙은 남향을 보고 앉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게 동쪽으로 돌아 앉은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일제강점기 때에 이렇게 동쪽을 향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아마 일제강점기라면 일본을 바라보도록 이 방향을 돌린 것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이 부처님의 특징은 왼손에 있습니다. 왼손을 하늘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앞쪽으로 이렇게 내밀고 있는데, 이런 손 모양을 여원일인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원하는 것을 주는 그런 손 모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신라 8대 사찰 중 하나로 대가람을 이루었다가 임진왜란으로 대부분의 전각이 불타 사라진 관용사. 이후 현재의 모습에 이르기까지 1700여 년 동안 이어져온 관용사는 한국 불교의 역사와 그 맥을 같이 한다. 그동안 손때가 묻어 낡았지만, 겉이 반들반들해지고 모서리가 닳아 뭉툭해졌지만, 모난 곳 없이 모든 것을 품는 이곳만의 가치가 생겨났을 터. 관룡사가 위치하고 있는 산 이름이 화왕산입니다. 불화자 임금왕자. 이 화왕산 주위에 보면은 영축산이라는 산이 등장합니다. 영축산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부처님께서 법화경을 설하시고 주석하셨던 곳입니다. 그래서 부처님 산을 공양을 올리겠다 해서 화왕산을 이름 그대로 향공양과 불공양을 올렸어요. 이 앞에 보면은 또 한박산이라고 산이 있는데, 이 한박산은 이름 그대로 작약을 뜻하는 것이죠. 꽃공양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을 중심으로 모든 공양을 올리는, 이름하여 이 주인은 관룡산 하늘 아래 보물을 품은 절이기도 하지만은 부처님을 향하여 모든 조건이, 입지적인 조건이 잘 갖추어진 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불교에서 중생은 누구나 깨달음을 구하지만 이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높은 곳에 자리하여 힘겹게 찾아야만 마주할 수 있는 이곳. 관용사에서 자신의 마음속에 맺혀있는 허물을 벗어던진다면 결국 누구든 반야용선을 타고 극락세계에 기꺼이 갈 수 있지 않을까. 화려한 도시의 네온사인이 아닌 낡은 촛대를 은은하게 비춰주는 촛불 같은 불빛. 관용사는 온몸으로 변하지 않는 가치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 이는 한 목숨 태어남이 한 조각 뜬구름 생겨남과 같고, 한 목숨 사라짐이 한 조각 뜬구름 사라짐과 같은 것임을. 생겨남과 사라짐이 다르지 않으니 살고 죽고가 따로 없다는 진리를 뜻한다. 모든 미혹을 끊고 진정한 깨달음을 얻는다면 우리는 모든 법을 통달하여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관용산 아래 저 멀리 낙동강을 굽어보고 있는 부처님의 뒷모습은 과거와 오늘을 지나 바른 내일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우리의 발걸음을 환히 비춰줄 것이다.